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에다가 이 클래스 변수 또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 멤버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inheritance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업의 이전 수업이었어요. 자, inheritance에서 여러분이 2.py와 2.rb를 쓰면 되는데요. 자, 2.rb를 카피해서 이것을 클래스 멤버로 붙여넣기. 자, 그랬더니 중복되는 파일이 있으니까 20.rb로 바꿔줬네요. 자, 이거를 4.rb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수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가져온 이 예제, 계산기 예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먼저 한번 쭉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수업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자, 그리고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이래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alculator multiply, 즉 곱하기가 추가되어 있는 그 계산기를 사용하는 예제, 그리고 더 나누기가 추가되어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예제인데, 우리가 더하고 곱하고 그리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해 볼 기능은 이 계산기를 여러 객체에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계산기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계산 행위, 예를 들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남겨서 나중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지 실용적이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클래스와 클래스 멤버들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더 연습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 클래스, 이 계산기 예제가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망라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제 수업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기 예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은 뭐랄까요? 실용적이지 않고 약간은 무리수인 코드들을 막 집어넣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현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칼, 예, 계산기 객체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계산했던 결과가 다 화면에 출력되는, 자, 요 부분 요거 보이시죠? 예. 이것은 이것의 결과이고, 10 더하기 10이 100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은 얘의 결과이고, 자, 요거는 요거의 결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history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칼 클래스에 제가 메소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칼 클래스 아닙니다. df 그리고 칼.history and, 자, 이렇게 생긴 메소드를 제가 만들 것이고, 이 메소드는 클래스 변수인 history, 자, _history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 변수의 값을 하나하나 출력해주면 됩니다. 아직 우리 이 클래스 변수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
순서를 거꾸로 밟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history라는 이 클래스 변수의 내용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form을 이용할게요. for 그리고 item in 이렇게 하고 그리고 and 해서 print item 이렇게 하면 이 history라고 하는 이 클래스 변수에 담겨 있는 배열의 값을 제가 포문으로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하면 요건 이제 배열을 만드는 그런 기호죠. 그럼 이제 요렇게 되어 있으면 비어있는 배열이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 담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클래스가 정의될 때 딱 한 번 호출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add, subtract, multiply 뭐 이런 이 연산들을 할 때마다 이 history라고 하는 이 클래스 변수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선 add에 먼저 추가해 볼게요. history.push. 자, 배열에서 push라고 하는 메소드는 그 배열에 어떠한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배열의 끝에다가 자, 이 push라고 하는 배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일단 완벽한 그 뭐죠? 코드를 만들기 전에 일단 add라고만 해놓을게요. 나중에 보강합시다. 그리고 subtract에는 여기에는 subtract라고 하고 그리고 밑에 가면 multiply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ult multiply 그리고 divide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p는 할 필요 없죠. cal에 history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실행 결과는 뭔가요? 우리가 add 또는 multiply 뭐 이런 여러가지 연산들을 할 때마다 그 기록들이 underbar history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이루어지는 연산들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행되는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이 history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루비는 칼이라는 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history라는 메소드를 찾겠죠. 그 메소드는 여기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for인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history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history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어떻게 값이 추가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history라는 클래스 변수는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add, subtract와 같은 연산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배열에다가 그 연산을 의미하는 정보를 푸시 해준 겁니다. 푸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history를 호출할 때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요게 조금 더 실용적이 될 수 있게 이 코드를 조금 더 개선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계산 결과는 저는 result로 바꾸고요. result는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계산 결과도 여기에다가 쓰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루비에서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 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업이 계속해서 이 보강돼, 앞에 있는 수업도 계속 보강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루비에서 사용하게 되면 문자열과 변수를 결합하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저 result 값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앞에 있는 건 문자인데 뒤에 있는 result는 이것을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죠. 문자 숫자를 우리가 그냥 더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저 숫자가 가지고 있는 내장된 메소드 중에 toS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 이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result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안에 넣고 싶은 것은 문자 result가 아니라 저 result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고 그 앞에 샵을 붙입니다. 그러면 루비는 샵 중괄호 안에 있는 이 result라는 것을 변수로 인식해요. 자,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add 땡땡 v1 더하기 샵 골뱅이 v2 이렇게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루비는 샵 중괄호라고 하는 특수한 기호를 문자가 아닌 변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10이 왔고요. 여기에 10이 왔고 그리고 result 20이 온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요 따옴표를 복잡하게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역시나 배울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은 안 했던 거예요. 이번에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subtract에도 반영을 합니다. 대신에 subtract는 back이니까 이렇게 back으로 바꿔주고요. subtract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실행했을 때 빼기의 결과가 추가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저 하위 클래스에 담겨있는 요것들에도 이렇게 추가하고 얘는 곱하기 multiply 곱하기 이렇게 하고 divide도 이렇게 나누기 divide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했던 그 연산들의 모든 히스토리가 이렇게 이 시간의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비에서 우리가 계산기 예제를 좀 더 보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버전도 알아봐야겠죠.